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여러분이 주의 편이 되었을 때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이 시간 주의 편은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성경침례교회 이송우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넓은 문으로, 넓은 길을 타게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식이 없는 종교예요. 지식이 없는 종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쉽거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넓고 광대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거기에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다고. 그런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지어졌고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누군가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만 아니라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믿기도 싫어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특징이에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러나 영적 지식을 필요로 한 사람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 지식을 누가 권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찾아먹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인성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십니까? 그래서 이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지 누구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진화론과 과학과 철학과 종교들을 더 신뢰하면서 살다가 죽어 그들이 혼돌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혼이 떨어져 영원 무궁토록 울부짖고 오죽하면 손가락 끝에 적신 물방울이라도 애처롭게 바라보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지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이 저주이고 영원한 행벌인 지옥이에요. 성경이 없었다면 최초 인간이 지음받은 시기도 알 수가 없고 우주가 탄생한 기원도 알 수가 없고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기적적으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죠. 그러나 그 출애굽 여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갖가지 불평을 하다가 많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죽었어요. 거기서 죽은 것이죠. 그 200만 명의 그러한 인원들이 말이죠. 하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가두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는 어떤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이라고죠. 부자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등장을 시켜서 그들에게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러한 부자와 그 다음에는 자기 그 부자의 문전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도 살았던 나사로를 예로 들으신 것이 예로 들으셨다 했죠. 이 나사로는 몸에 상처가 나가지고 더러운 상처인데 그것을 치료할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헌대를 그대로 안고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음식
찌꺼기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에요. 개가, 심지어는 개가 그 헌대를 핥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했어요. 그럼 부자이기 때문에 저기 가고 나사로는 가난하고 나무 식탁, 부자의 식탁에서 얻어먹었기 때문에 낙원에 갔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런 가난한 거지 생활을 하면서도 사후의 생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었고, 부자는 그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죽음 어디로 가는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라고 해서 그 지옥에 간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자가 지옥에서 보니까, 지옥은, 여러분, 누가 지옥에 가는가, 그 그림을 보면, 락커먼 그림을 보면, 낙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바로 조금 밑에, 조금 옆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죠. 그런 그림이죠. 우리 윤재영 자매가 번역한 그 책인데, 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림으로 그렇게 두 개를 다 널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거기로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지하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지하 세계는 영어로는 언더그라운드라고 하죠. 언더그라운드예요. 그 지옥은 언더그라운드이지만 그러면 낙원은 어떤 것인가? 낙원은 언더그라운드 아니었죠. 전에는 언더그라운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지옥으로 내려가셨죠. 지옥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지옥도 들려서 그들에게 말하고, 왜 너희들을 믿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지옥으로 왔느냐. 낙원으로 해서 낙원으로 가셔가지고 낙원에서 들어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대로 다 데리고,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을, 무덤을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레이브를 지옥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건 틀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할 수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였냐니까 언더그라운드였죠. 지하세계에 있다고 하죠. 지하세계는 예수님이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때하고 그 이후하고는 달라진 것이에요. 그 외의 성도들은 이제 혼이 전부 다 낙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거기 에베소 4장 9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갔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라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에서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지하 세계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신 것이? 그래, 설교하고 구림하는 것도 모두 다 은사예요. 그 신약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목사와 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세계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옥에 먼저 가셔가지고 지옥의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왜 너희들은 율법에 순종하지 않다가 여기 지옥에 내려왔느냐, 있죠. 왜 지옥을 말하는데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와서 빗장을 걸어버렸죠. 그리고 못 나오게 하신 것이.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그랬더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지금요. 우리도 지금 죽음 어디로 가는 것인가? 죽음은 우리 혼은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 이제 지상에, 지하에 낙원은 없어요, 이제.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부자가 다 보니까 자기 그 대문 옆에서 부스러기를 먹고 살고 헌대가 나는데 개가 핥던 그 나사로가 있는 거겠죠. 오 아버지시여,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서 내 해 되게 하옵소서. 그 손가락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 열기가 차오른 데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어요? 많은 그것이라고. 그래서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 22절에 보면요.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죽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냈어요.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게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말하였고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는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거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누군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 하시더라.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육신적인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영적 생명을 들여드린다면요 전혀 무익한 거라고죠. 나도 근간에 실패한 것이 몇 번 있는데요. 안 믿는 것이죠. 왜 안 믿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먼 것이에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했죠. 자기가 믿는 것 따로 있는 거예요. 돈도 있을 수 있고 기술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의술도 있어요. 의사들 있죠. 자기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병이 든다 하더라도 고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음도 들을 때 결심해야죠. 전도자가 자리를 써버리게 되면 시골 장이 끝나버린 것처럼 으상해지는 것이요. 길을 모르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게 되고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은 어쩌면 영영 복음 전도자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지 모르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마스 언덕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관광자들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보자고, 우리 나중에 다시 보자고. 나중에 다시 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죠. 그 사람은 나중에도 있을 줄 알지만요. 나중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이 없다고. 저기. 거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사람이 하고 살아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고타마 부다가 오늘날 중들처럼 거짓말쟁이요, 무지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종교로 지옥에 보낸 것이에요. 종교를 가르치면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고. 낙원도 지옥도 죄에 대한 심판도 없는 거예요. 사회는 낙원도 지옥도 죄에 대한 심판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렇다고 하죠. 은혜와 자비도 없고 피의 속죄도 없다. 그렇죠. 사람이 죽어서 가야 할 곳에는 그 어떤 지식도 없다. 종교를 신뢰한 사람은 비참하다고 하죠. 종교를 자랑하는 사람도 비참하다고 하죠.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죠. 나는 구원 받았다. 그걸 자랑해야죠. 그래서 나는 순회 설교 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서 나하고 같이 영접기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집에 가서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하시라고. 뭘 알아야죠. 저 사람이 뭘 잘 먹고 왔나, 잘 못 먹고 왔나 그러죠.
이집트에 43년간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시내 광야에 이런 그들 약 200만 명 이스라엘 노예들도 그때 무지하기는 부다나 마찬가지였어요. 부다가 말을 믿은 불교 힌두교 부다의 말을 믿은 불교 힌두교 신도는 현재에도 약 18억 명이나 되는 것이에요. 18억 명이 넘는 것이요. 모두가 지옥을 자식들이에요. 거기 가서 자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끝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내 혀에 식혀달라고 그를 말한 사람들이었죠. 구원 없는 종교는 쓰레기예요. 거짓말 잘하는 정치도 쓰레기예요. 신뢰하면 안 된다. 주의 편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행악에 놓이는 지옥의 자식들이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3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그가 진영에 가까이 오자 송아지와 춤추는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본지라 했지. 모세가 경로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날에서 깨트리니라 했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다가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했지. 그래서 쇠붙이를 녹여가지고 물에다 녹여서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소요. 소는 신의 모양을, 인간이 신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소니. 불에다 넣으니까 소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소의 모양을 만든 것이. 뿔이 있죠, 뿔이. 예, 갈라진 발굽이 있죠. 그렇잖아요. 되새김을 하지만요. 발라진 갈급이 있다고 하죠. 그것이 신이에요. 아시리아의 신이었죠. 인간은요, 신을 찾는 거예요. 종교를 좋아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 수 있는 신을 찾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인간이 가장 무식한, 무지한 그러한 지식이었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을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성경 구절의 하나인 것이요. 성경 규칙적으로 읽고 공부하지 않게 되면 그의 믿음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엎드리게 되면요. 무엇을 구해서 받을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자기도 확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기 믿음이 자기의 인간 인생이죠. 가치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거라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게 자신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흐물흐물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소용없어요. 이거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 기도나 한번 해보지.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하는 것이 놓았다고 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되면 첫째 주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죠. 둘째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뭐 이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 이건 믿음도 없으면서요. 하나님께 뭘 기도한다고 엎드리고 있다. 이게 너무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마귀의 공격을 반격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능력과 이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약 1500년 전에 홍해의 물을 갈라주셔서 맨발로 약 한 2, 3km 넘는 바닷속을 걸어서 건넨 것이.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은요, 저 위에 갈대숲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거기를 갖다가 거기를 건넸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건넌데 파라오 군대가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어제 저녁에 내가 이렇게, 나는 8시 반 그 정도에 자는데요. 잠을 좀 늦게 자야 늦게 일어나죠. 일찍 자게 되면 어디에 일어나니까 2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어요. 3시 일어날 때도 있고, 3시 반에 일어날 때도 있고. 한 6시간 다만 일어나니까요. 근데 어제 이렇게 트니까요. 배너가 나오네, 배너가. 나중 배너가 아니라 이건 가장 먼저 만든 배너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주인공들이요. 지금은 다 거의 다 죽었지만요. 그 사람들이 20, 30대 세대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들을 그 처음에 만드는 배너이기 때문에 나 그대로 막 졸으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막 그냥 꺼버리고 자버렸죠. 이제 예, 너무 예, 내가 잠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꺼버린 것이죠. 예, 자, 그들이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 것인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그만치 200만 명이 건넨 것이죠. 제가 이제 그 홍해 옆에 있는 제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 있었지 않았어요? 3개월은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시간 있으면 이제 차 타고 나가서 홍해를 보는 거예요.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제 스위스 문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거기는 조금 이제 맥히는데, 그래도 거기가 눈으로 볼 때도요, 3, 4km는 되는 거예요. 예. 가장 점수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요, 3, 4km를 걷는 것이에요. 3, 4km 이렇게 쭉, 예, 있어.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찍었는 것인가? 영화는 그냥 3쿼터가 지나가는 그것을 확대해가지고 찍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3쿼터가 지나가는 그 차족을 갖다가, 바퀴 쪽을 갖다가 이제 그 찍은 것이라고 그랬죠. 예, 그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나셨으나 여호와로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요. 그래서 내가 가서 파라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나는 곧 나니라 했어. I am that I am. 예. 내가 나의 신분이 있죠. 내가 나의 신분이 이제 나를 보내셨다. 파라오에게 보내셨다 했죠. 그래서 내 길을 나를 보내라 그러더라 했죠. 내 민족을 보내라 하더라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I am. I am the way. I am the life. 예. 그죠? 예. I am the lif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했죠. 나는 생명의 빵이라 했죠. 나는 구원의 문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했죠. 우리는 나이신, 내가 나니라 한 그분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며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죠. 예,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구원의 문이라 했죠. 예.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자가 되려 해도 될 수가 없었다 했어요. 그때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막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했죠. 장정이 60만 명이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요, 200만 명, 약 200만 명이요. 그들에 따른 가축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했죠. 그들의 대장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다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손가락으로. 최초의 십계명은요,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돌판에다 기록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진 중에서는 회귀하고 망치하고 가증스러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 거기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2절 보시면요. 예. 19절에서 22절이죠. 그가 시장에 가까이 와서 성화지와 춤추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경로하여 자기 손에서 돌판을 던져 산 아래에서 깨뜨려 버렸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다가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것을 마시게 하더라 하죠. 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했기에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악에 놓여 있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 앞에 갈 신들은 우리에게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자기 지도자로죠. 예, 파라오에서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생활을 갖다가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를 욕하는 것이라고 모세의 외침은 주의 편은 누구냐였대요. 얼마나 가지 은혜를 입고서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제사장 아론이라고 돼. 여기 21절부터 24절까지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이 백성이 내게 무엇을 할게 내가 그들에게 그처럼 큰 죄를 가져왔느냐 하니 아론이 말하기를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아시거니와 그들은 행하게 노하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말하기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금이라도 가진 자는 누구든지 벗어내라 했죠. 벗겨내라 했죠.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게 하니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게 내가 그것을 물에다가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하더라. 거짓말 했죠. 예,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 모세의 대번이에요. 파라오 앞에 나왔을 때 유대민족을 출애굽을 건의했던 두 주인공 중에서 영적 부분을 담당했던 지도자가 바로 아론이었다고 하죠. 모세가 선지자였다면 아론은 영적 부분을 담당했고 여호수아는 군대 즉 무력을 담당했던 장군이었다고 하죠. 제사장의 책무가 무엇이에요? 마귀가 개입한 반역과 미혹을 대항해서 싸워야 했던 영적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백성들과 준동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반역에 동조한 배반자였다고 하죠. 백지 한 장 차이였죠.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주님을 섬기는 반역자하고는 백지 한 장 차이인 것이에요. 그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타협해버린 거, 죄와 악과 타협해버린 사람은 그 사람들은 실격인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PBS 왜 그런 사람이 나오게 된 것인가?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것이요. 배교와 반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귀와 그 동조자를 더럽게 두려워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사람, 진리의 지식을 가르칠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목사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진리는 다수가 싸구려를 만든다고 해서 그 능력과 빛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는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니죠. 쭉대인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진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시드는 것도 아니죠. 왜 그런 것인가? 그 배교를 조장하는 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따라서 실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귀 종이라는 것이 극명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분별 없이 참여해서 열성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얼마간 했지만요,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성을 보이다가 보니 그때서야 자기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 종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그대로 주령령을 친 것을 나는 여러 번 목도한 것이죠. 진리는 다수가 싸구려를 만다고 해서 그 능력과 빛을 상실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어떤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억압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죠. 우리 교회 분별 없이 참여해서 열성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얼마간 한 사람들이요.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내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도요. 한 학기에 하나님은 50명을 주시라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정확하게 50명을 주신 거예요. 1학년이 50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애가 그대로 다 해가지고 그 50명이 완전히 나갈 때까지 그렇게 해버린 것이.
그게 동참한 자들도 많았지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간의 야망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배우게 된 것이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하고 교제하는 곳이죠. 반쯤 익은 빵, half baked bread라 하잖아요. 반쯤 익은 빵, 그 먹지도 못하잖아요. 대담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예,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교회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야생마 같은 사람들은요, 양육하는 것도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지요, 성도가 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겠어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성도가 참 성도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 머물러 있느니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고 했죠. 그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준수하지만 우리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능가하는 사랑의 법을 준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행하는 교리는 킹제임스성경 신구약 전체라고 했죠. 우리는 구약만 믿는다든지 신약만 믿는다든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했죠. 진리는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는 화려한 궁전이나 예, 어창의 지금 성당이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 안에서 그 생명을 이어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빈민가에서 지하 페타콤에서 지하실이나 타락방에서 심지어 수용소나 감옥에서 지키려 했었어요. 박해받은 장소에서 순교자들이 산 죽음으로 죽음에서 지켜져 왔었다고 했어요. 스코틀랜드였어요. 거기는 항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요 난파선이 오는 것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자위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구조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한 여러 명이 모이니까요 아주 활발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이제 난파선이 오는 과정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요, 의자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인터넷이 상당히 편안하거든요. 서로 그 의자를 차지하려고. 어떤 사람이 그 의자에 앉았다가 화장실만 간다 하더라도 그 의자에 앉아버린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난파선이 난파되었는데도요. 가서 구조할 생각 안 하는 것이. 그 의자 하나 때문에.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2차 대전 때 독일과 러시아가 밀고 밀리고 할 때요. 독일군이 밀려나게 되면 러시아군 포로들을 철조망에다가 빨래 널듯이 널어놓은 거죠. 독일군이 패배하면 러시아군이 전부 다 독일군을 빨래하듯이 옷도 다 벗겨가지고 빨리 철조망에 널어놓은 것이죠. 나중에 무용담을 들어보니까요. 러시아군 한 사람이 독일군을 30명을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저 지금 지하 문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마다 잡아가지고 찔러 죽인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평화가 깃들면은요. 예, 전쟁에 참여하였다면 그런 것도 수치스럽지만. 반대편에서 오게 되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 그렇게 독특한 인상을 남겨주는 것이죠. 이름을 남겨주는 것이죠. 박해받은 장소에서 순교자들이 나왔죠. 편안하고 좋은 교회 양탄재 깔고 하는 데서 순교자 나온 거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또 한 가지 책이 있어요. 그것은 반카톨릭 교회서예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친카톨릭 교회서를 쓰는데 우리는 반카톨릭 교회서를 쓰는 것이죠.
혹수의 순교사는 다른 사람들 책이 아니에요. 우리 성녀들을 믿는 사람들의 책이에요. 그러한 책들이 카톨릭의 만행에 대해서 투 바빌론에 대한 책이 우리만 있는 것이죠. 아론이 무익한 폐간 행위 벌거벗고 춤추는 것을 묵인했던 것이죠. 아론은 큰 죄를 지었던 것이었죠. 작은 일에 징계하지 않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질 때 대처할 방법이 없는 것이. 지역교회도요, 목사가 흐물흐물 해가지고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요, 그 교회는 썩어버린 거예요. 곧 부패되어 버린 거라고. 썩은 감자를 산 감자에, 생 감자에 사이에다 집어 넣으니까 전부 다 썩어버린 거라고. 그거 마찬가지죠. 징계는 엄격해야 되고, 엄격하려면 목사 자신이 엄격해야 되는 것이. 죄의 편은 누구냐? 셋째로, 레위 아들들이 모두 그에게로 모였더라. 26절에서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했죠.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였더라 했죠.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했죠. 각 사람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두리 오가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여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천 명이 쓰러진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는 주께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주께서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라 하셨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이 성결하는 것이. 악을 그대로 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그런 본을 받고 올라서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 반정부 데모, 민주노총의 대규모 데모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난 것이에요. 광란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외함을 찾아볼 수 있겠어요?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죄에 대해서 즉시 벌을 내리셨다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렸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돌판에다 쓰신 그걸 깨뜨려버렸다 했죠. 그들은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에요.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마시게 했던 것이에요. 죄의 근원을 마시게 했던 것이죠. 죄의 편에 속한 레위 아들들에게 그런 죄를 범한 자들이 그들의 형제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살해하라고 명령했다 했어요. 이것은 악을 제거하는 합당한 방법이었어요. 악을 제거하려면 악을 진영에서 쫓아내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날 살해된 자들은 약 3천 명이었다고 했죠. 이 배교 시대에 영이신 주님께서 신뢰할 군사가 누구인 것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Bible believers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흐물흐물하게 되면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좋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이 나라의 진리 기둥도 다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이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유대인들인데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1절하고 12절하고 그렇게 다른 것이죠. 그 한 장 차이로 다른 것이죠. 1장 11절과 12절은 그렇게 다른 것이랍니다. 12절과 11절은 그렇게 다른 것이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피를 그들과 그들 자손들에게 돌려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었죠. 비참했죠. 1차로 느부갓네살에게 차로 잡혀갔던 그때와는 비교가 안 돼요. 2차로 디아스포라를 겪었을 때는 그 기간이 1950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소수 인종만요.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소수 인종만 그들이 랍비라 해가지고요.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요. 빨리빨리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문 닫으라고, 상점 문 닫으라고. 랍비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빨리빨리 문 닫으라고. 내일은 종교일이니까 종교를 지키기,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문 닫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다르다. 그치? 우리들도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거 있죠. 인간의 육신의 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것이에요. 바보들은 성경의 예언들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줄 알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로 달리라 그런 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 결론적으로 오늘날 우리 편에 선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신자의 성인들을 믿고 실행하는 종들이. 우리 인터넷 방송을 듣고서도 신실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을 거라고 하죠. 신자의 성인이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거라고 하죠. 성도는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다른 성도에게 번호를 보여줄 때 많은 사랑으로 가르치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배의할 생활의 규칙은 곧 골로새서 3장에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을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몰라자나 야만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했지.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했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했지.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자.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